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And the Bit Goes Down, Revisiting the Quantization of Neural Networks라는 이제 Neural Network Compression 쪽의 연구를 이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Facebook AI Research에서, 그러니까 FAIR에서 진행이 됐던 연구고, LaTeX 포맷이나 Revision 타이밍을 봤을 땐제 생각엔 이번 유립스에 이제 서밋이 된 연구인 거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넷 컴프레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두 개의 서베이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드리자면 로우 프리시전 트레이닝은 웨이트들이 더 낮은 프리시전을 갖는 웨이트들로 변환하거나 이 트레이닝 자체를 낮은 웨이트들로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뭐 CPU에서는 64비트를 쓰는 거에도 불구하고, 뭐 GPU 같은 거에서는 거의 무조건 32비트를 쓰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16비트로 낮아서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로우 프리시전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쪽 계열의 리서치의 경우는 좀더 나아가서 뭐 터너리 비트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비트와이즈 레벨까지 해서 뭐 엑스노얼넷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이제 이쪽 계열 연구들은 특수한 하드웨어로는 인퍼런스 타임이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되게 엄청 효율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백프롭이 쉽게 잘안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되던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에큐러시나 성능 면에서 이제 잘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뭐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등의 이제 테크닉을 통해서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이제 로우 디멘셔널을 하는 이제 서브스페이스에 카르테이션 프로덕트로 표현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더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해서 저장하는 그 웨이트들의 이제 용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프루닝은 이제 레이어 안에 있는 커넥션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좀더 스파스하게 만들어서 압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키텍처는 애초에 아키텍처를 좀더 작게 설계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진원님이 자주 소개해 주시는 이제 셔플넷, 모바일넷 계열 논문들, 그리고 뭐 예전에 스퀴즈넷이나 엔나스넷 그등 이제 주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나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헤비하게 쓰는 논문들을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방금 나왔던 방법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이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2016년 ICLR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던 딥 컴프레션 논문은 이제 프루닝이랑 퀀타이제이션 그리고 허프만 코딩을 사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압축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태훈님이 시즌 1때 이제 발표해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파이터치로 구현한 깁탑도 있으니 혹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피셜 구현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모델만 띡 공개된 걸로 알고 있어서 좀더 유용하게 쓰시려면 제 깃헙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최근 들어 더 연구된 논문들이라고 하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연구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제 레이턴시랑 뭐 에너지 에피션시를 최적화를 했고 제목만 봐도 이제 하드웨어 어웨어 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좀더 스마트하게 한 논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열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논문에서 추천하는 이제 서베이 페이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이제 리스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쪽 분야를 한번 훑어보기에는 그래서 이 서베이 논문을 보는 게 좋다고 이 논문에서도 이제 주장을 해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인 메소드를 설명하기 앞서 한 가지 개념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논문을 읽기 전에는 이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논문을 이해하기 엄청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 하나가 있다고 치면 그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C in 곱하기 C out 형태의 이제 쉐이프로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란 거는 이 웨이트에 대해서 웨이트의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m개의 블락으로 나누고 여기서 m이 이제 4죠. 4개의 블락으로 나누고 이것을 모든 컬럼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락에 이제 서브 벡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브 벡터 하나의 그 서브 벡터끼리는 똑같은 웨이트를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 벡터가 서브 벡터가 0.1 뭐 마이너스 0.2, 0.3이면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모든 서브 벡터들은 이제 다 똑같은 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이거 뭐 유럴넷을 트레이닝 했을 때 오리지널 웨이트 값들이 정확히 막 0.1, 마이너스 2, 0.2, 0.3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0.15, 뭐 마이너스 0.23, 뭐 그냥 0.33 이러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서브 벡터들끼리 뭐 이렇게 묶는 이렇게 하나로 클러스터링해서 묶는 이런 방법을 이제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쓸 건데요. 이제 M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한 컬럼의 벡터를 몇 개의 서브 벡터들로 나누었는지이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서브 벡터의 디멘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이 4였고 이제 D가 이제 3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서브 벡터들의 블록 값들을 모아놓은 부분을 이제 코드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원래 기존에는 그냥 웨이트들을 전체를 그냥 숫자들 다 저장했다면 압축된 공간에서는 이제 그냥 이 코드북 하나랑 이제 웨이트들의 인덱스들, 즉뭐 어떤 색상인지들만 이제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북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다음과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데요. 즉, 간단하게 그냥 처음 웨이트와 이제 퀀타이즈된 웨이트, 그러니까 웨이트, 그러니까 저기 W햇이 가장 차이가 덜 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실제로 이제 K계 그룹의 센트로이드를 찾는 그냥 K-민지, 단순한 K-민지 알고리즘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K-민지 알고리즘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 벡터를 통째로 퀀타이즈 할 때는, 즉, M이 1이고 D가 C일 때는,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것이고, 숫자 하나하나들을 퀀타이즈 할 때, 즉, 이제 M이 C인이고 D가 1일 때는 이제 그냥 스칼라 하나로 하는 이제 그냥 K-민지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을 얘기할 때는 이 M 값 값을 이런 양쪽 극값이 아닌 이제 중간 값을 쓰기 때문에 두 개의 트레이드오프를 적당히 잘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벡터 그 스페이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웨이트가 많이 변경이 되는 편이고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를 묶어서 저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간이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이게 이제 기존의 방법인데요. 기존의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방법의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를 잡았을 때, 웨이트들의 차이만 줄이려고 하지, 실제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의 아웃풋의 차이를 줄이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게이 논문의 이제 주 내용이고요. 저자들은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스페이스를 저렇게 이제, 인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저렇게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은 사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인 도메인이 아닌, 그냥 사실 저희는 이제 인풋 자체는 사실 그냥 모든 픽셀 스페이스에 있는 거니까 저렇게 그냥 흑백 노이지한 뭐 그냥 이미지라 해야 되나? 흑백 그냥 노이지한 이미지도 사실 저 스페이스 그러니까 밖에 스페이스에는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빨간색 그 저거 스탠다드라고 써 있는 것처럼 모든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 함수를 approximate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참고로 이제 저 회색 선이 이제 원본 네트워크가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 함수가 저렇게 회색 선이고, 일반적인 product quantization을 쓰면 저런 식으로 모든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 함수를 approximate를 하려고 해서 저렇게 이제 빨간색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노이즈한 랜덤 픽셀까지 잘 하는 어프로치메이트 하는 게뭘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저인 도메인 안에서만 원본 함수를 잘 어프로치메이트만 해도 사실 그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펑션을 저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이제 저자들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 도메인 안에서만 저함 어프로치메이션을 잘 한다면 저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플렉 커넥티드 레이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한데 그냥 원래 위에 했던 방법이
웨이트들의 이제 차이를 줄이는 거였다면, 이제 이 논문에 주장하는 방법은 그냥 아웃풋이 차이가 적도록 옵티마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뭐 X를 넣어서 X랑 W를 곱해서 나온 그 값, 즉 Y 값 자체를 이제 차이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귀찮은 점은 이제 X라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그, 아니,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 레이어 전에 액티베이션 값들을 이제 주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비계의 대치를 인풋을 주어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에게 좀 친숙한 EM 알고리즘으로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 이제 이 스텝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각각의 그 서브 벡터들이 어느 클러스터에 이제 속하는지를 이제 찾아서 어사인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M 스텝에서는 아까 어사인했던 그 서브 벡터들이 해당하는 클러스터, 즉그 코드 워드에 대해서 그 코드 워드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 어사인먼트를 하는 부분이고, 어사인먼트를 최적한 어사인먼트를 찾는 거고, 오른쪽은 그 어사인 된 클러스터의 그 센트로이드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좀더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논문에서 계산하는 구현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텝 같은 경우는 모든 서브 벡터들에 대해서 모든 코드 워드랑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실제로 제일 가까운 것을 이제 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병렬화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랑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되게 인디펜던트하게 할수 있어서 그냥 브로드 캐스팅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쉽게 빠르게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이 좀 재밌는데요. 오른쪽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저런 거를 이제 그 보통 뭐 그레이던트 디센트 같은 거를 이제 찾을 텐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서 저거를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인버스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그 솔루션으로 이제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 언롤된 X인 저기 X 틸다라는 게 그냥 X가 언롤된 건데요. 그래서 저거에 슈도 인버스를 미리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EM 스텝을 여러 번 반복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X는 계속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X의 인버스를 매번 구하지 않아도 되면서 그냥 EM 저기 그니까 M 스텝을 좀더어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같은 이터레이션 하는 방법이 아닌 그냥 바로 솔루션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서 좀더 빠르게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이제 그 VP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코드워드 C에 해당하는 모든 이제 서브 벡터들을 이제 쭉 이터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또 재밌었는데요. 처음에 그 EM 알고리즘을 이니셜라이즈 할 때, 사실 이 부분은 요 다음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자면, 그 EM 알고리즘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실제 이제 서브 벡터들로 처음에 웨이트들을 나눴던 그 벡터들로부터 유니폼하게 KK를 이제 샘플링해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은 요 뒤에서 이제 처음 이 스텝을 한 이후에 그 특정 클러스터가 이제 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는 경우, 클러스터가 생기는 경우, 가장 많이 어사인된 코드 워드 이제 C0를 보고 그걸 고른 다음에 그걸 이제 랜덤한 노이즈를 하나 이제 E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더했다가 빼고 그두 가지 이제 두 개로 쪼개서 이 스텝을 한번더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그냥 한 클러스터를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눈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저렇게 뭐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는 뭐 클러스터가 생기면 가장 많이 한쪽으로 쏠린 클러스터를 두 개로 쪼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을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웨이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렇게 이제 K by K 곱하기 C input, 그러니까 저기 C in이라는 이제 하나의 커널이 C 아웃 개가 있으니까 저렇게 총 웨이트를 표현하면 C 아웃 곱하기 C 인 곱하기 K 곱하기 K라는 이제 저런 그 웨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그 이제 서브 벡터들을 잡아야 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C아웃이나 C인 쪽으로 보면 사실 저거는 되게 코릴레이션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 K 곱하기 K 부분은 이제 되게 그 이제 요 도메인이 이제 비전이다 보니까 이제 픽셀끼리 그 코릴레이션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저 K 곱하기 K라는 부분으로 이제 서브 벡터의 사이즈를 저렇게 딱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왼쪽처럼 그냥 C아웃 곱하기 C인 곱하기 K 곱하기 K라는 그런 이제 필터 사이즈가 있었으면 그걸 이제 리쉐이프해서 중간처럼 이제 C인 곱하기 이제 K 곱하기 K 부분이 사실 그 아까 D죠. D 아 오른쪽에 있네요. D가 이제 K 곱하기 K라는 거고 C아웃이 이제 그 아웃풋. 네. 이게 돼서 저런 식으로 그냥 리쉐이프만 좀더잘 해주는. 그러니까 리쉐이프를 뭐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지만 K 곱하기 K 부분이 사실 그 서브 벡터 자체가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북을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리던던트한 부분이 많을 거라는 이제 어썸션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뭐 메소드의 디테일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할 때 레이어를 이제 처음 제일 낮았던 라즈 레이어, 즉 인풋이랑 가까운 레이어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시퀀셜리하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파인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파인튜닝 할 때는 이제 그뭐 배치놈의 이제 그 이제 그 학습한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그냥 그 민이랑 배리언스가 있는 그런 스태티스틱스만 다시 여지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는 그 퀀타이즈가 그러니까 그 전에 레이어는 퀀타이즈가 되었을 거고 그러면 전에 퀀타이즈가 된 상태의 그 레이어의 아웃풋을 써서 그 다음 레이어를 퀀타이즈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이게 아니고 처음 모델에 퀀타이즈 되지 않은 부분에서 아웃풋을 가지고 그 레이어를 퀀타이즈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 실험적으로는 성능이 좀잘 나오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직관적으로도 좀 당연하죠. 그리고 파인튜닝을 할 때는 디스틸레이션 방법으로 이제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전 재밌었던 부분이 이런 게 이게 레이블을 쓴 것보다 성능이 더잘 나왔다고 합니다. 레이블 가지고 이제 파인튜닝 한 것보다 그냥 이거는 이제 그 힌튼이 쓴 다크 놀리지 페이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그 페이퍼의 방식으로 그냥 티처 네트워크의 아웃풋 가지고 즉 소프트 레이블 가지고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 지금 이 퀀타이즈된 네트워크에 대해 학습을 시키면 그게 이제 실제로 레이블을 쓴 것보다 성능이 더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워드를 업데이트할 때 당연히 이제 코드워드에 오는 그 해당하는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전부 다 에버리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에 그처럼 나오는데 네, 당연히 저렇게 하고 그 아까 설명드렸던 배치놈은 그 학습된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러닝 민이랑 인베리언스만 다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표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왼쪽이 탑원 에큐러시고 아래가 이제 컴프레션 레이시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작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을 네, 얼마나 몇 배서 압축했는지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K는 뭐 2048-1024-512-256은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부분에선 칼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클러스터가 많으면 용량이 좀더 많이 필요하지만 성능은 좀더잘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클러스터가 적어지면 용량은 덜 필요하지만 이제 성능이 좀더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레진의 18에 대한 그래프고 오른쪽은 레진의 50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보셨던 그래프를 이제 테이블로 나타낸 건데요. K가 256일 때를 이제 나타냈고 왼쪽에 보시는 게 원본 모델의 accuracy, 즉 레진의 18 같은 경우는 69.76%고 레진 50 같은 경우는 76.15%인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당연히 좀 줄어들긴 했지만 모델 사이즈가 저렇게 뭐 1.545 메가바이트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즈 버젯에 따른 이제 나름 소타를 비교한 차트인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는 HAQ라는 게 아마 제가 아까 그 소개드렸던 그세 번째 논문인데 저기 하드웨어, 어웨어, 그 오토매틱 그 퀀타이제이션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그 세미슈퍼바이즈드로 학습한 레지넷 50. 여기서 주장하는 그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사실 재밌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게 디스틸레이션이랑 이제 새로 제안하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이두 가지에 대한 애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첫 번째 써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저 센트로이드 K는 이제 그 K의 값에 대한 거고, 저기 노 액트 플러스 디스틸이란 부분은 이제 디스틸레이션은 사용하지만, 즉, 소프트 레이블 같은 거는 이제 사용하지만,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기존의 웨이트만 보는 이제 PQ 알고리즘, 원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이, 그 PQ 알고리즘을 이제 말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액트 플러스 이제 레이블스라는 부분은 여기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은 그냥 원래 있던 PQ가 아니라 여기서 제안한 아까 그 EM 베이스드 PQ 방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대신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소프트 레이블을 쓰는 게 아닌 이미지 실제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이제 그 퀀타이제이션 방식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쓰고 디스틸레이션도 둘다 하면 이제 그 성능이 저렇게 오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부분은 정말 이제 그 레이블을 쓰는 것보다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그냥 소프트 레이블로 이제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식이 더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는 게좀 신기한 이 논문에 되게 신기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세미 슈퍼바이즈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논문에서는 이제 언급하진 않고 똑같이 이제 같은 그룹의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 논문을 이제 사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 없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만 이제 레지넷 50 모델을 그냥 에큐러시를 81.2%까지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지만 혹시 궁금하신 그 디스틸레이션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이 여기서 쓴 방식은 뭐, 말 그대로 빌리언 스케일이라서 이미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닐까 약간은 그런 추측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레이블이 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미지가 많으니까 좀더 성능이 잘 나오는 거, 이렇게 오른쪽처럼 좀잘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이제 레즈넷 50 모델을 top 1 accuracy를 76.1%로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뉴럴넷의 용량을 오메가 정도로 줄였고 심지어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이퍼가 이제 핵심 메소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짧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제가 읽기가 좀더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실용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상에는 그런 레이블된 데이터셋보다는 당연히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쪽 연구가 되게 실용적인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물론 다른 논문에서 쓴 방법이지만 이제 그 방법을 잘 썼기 때문에 좀더 괜찮은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페이퍼에서 레이블이 된뭐그 이미지를 쓴 것보다 소프트 레이블을 쓰는 게좀더 성능이 더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그런 점까지는 되게 좋았던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단점이라면 이런 계열의 컴프레션 연구도 다 좋은 연구지만 저는 이제 아웃풋 모델 자체가 좀더 인퍼런스 프렌들리 해야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페이퍼에서는 당연히 뭐 무슨 K가 256일 때는 바이트 얼라인드라서 좀더 CPU에서 돌리기 적합하다라고 이제 애스트랙트랑 컨클루전에서 두번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제 실험이나 디스커션 아니면 뭐좀더 디테일은 전혀 이제 그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오메가로 이제 줄였다고는 하지만 이 오메가를 그대로 이제 인퍼런스에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서 돌리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하드웨어에서 돌릴 때는 그 웨이트들을 다 이제 코드북을 보고 이제 쭉 펼쳐봐야 펼치면 또 어차피 메모리를 많이 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쩌 그런 식으로 작업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그 연구 방향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제너럴한 하드웨어에서 쓸수 있게 좀 그런 하드웨어 프렌들리하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쓰는 GPU라든지 CPU라든지에서 그 이제 잘 인퍼런스가 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되게 작은 압축된 모델 상태로도 이 모델 그대로도 펼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릴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도 이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연구가 좀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잠깐 네, 받겠습니다. 질문